자, 이번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먼저 무브먼트, 웨펀, 스킬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 이동 관련 튜토리얼입니다. 기존 한국에서의 튜토리얼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튜토리얼은 약간 좀 겉모습만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맵 자체가 비슷하긴 하지만 인트로 영상이랑 같이 보신다면은 정말 손색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시작하면은 인트로 영상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인트로 영상의 대략적인 내용이 마코토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새로운 몸체를 얻고, 그러니까 그 몸체를, 그러니까 그 몸체에 대해서 좀 그 몸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전뇌화를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여자 광채 미학을 쓰는 오퍼레이터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 네, 이런 식으로 이동 관련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라우칭.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각 기동대가 괜찮은 이유가 설정도 설정이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안 걸으면은 쏩니다. 저를 쏩니다.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AI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걷는 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잠입. Please jump over the obstacle ahead to test artificial ligaments. 그리고 앞 점프랑 이렇게 뛰어가는 점프가 있습니다. 이게 공각 기동대에서 유일하게 연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출. 이거 사다리도 한 번에 넘고요. 튜토리얼에 대한 설정도 정말로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 영상을 제가 생략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무브먼트는 이 정도고요. 웨펀 들어가겠습니다. 웨펀 가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Major, you should see a terminal in front of you. Use that to load the next program. Press E to connect the firearms test. 홀드를 하면은 무기가 올라가랍니다. 정말 인터페이스도 세련이 됐고, 데이터, 그러니까 설정, 게임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게임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지금 뭐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세련이 됐고요. 이 튜토리얼 같은 부분이 좀 정말 괜찮은 게, 여기 눈 표시가 있죠. 눈 표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 튜토리얼 진행된다는 소리고, 이제 주무기를 꺼냈으면은 네,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하단에 더럽히지 않고 총기 옆면에서 이렇게 뭐 장탄수랑 이런 식 보여주는 점. 이렇게 장탄수랑 이렇게 보여주는 점.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에이밍. 에이밍 토클키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클키가 뭐냐면은 한번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줌이 되고, 다시 놓으면,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은 다시 내려놓고. 저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우클릭으로 꾹 눌러야지만 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기 하고요. 권총이 그렇게 약한, 그러니까 강한 건 아니고요. 네, 기본 권총이라 그런지 좀 많이 약하네요. 강한 건 아니고. 엔진으로 B키를 누르면은 스나이퍼 총을 얻습니다. 리로드를 하고. 네, 안 좋은 게 있다면은 몸샷을 하면은 두 번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로 한 방. 기본 무기가 뭐
비슷하죠. 4번을 들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터지진 않고, 그러니까 자살도 안 되고요. 좀 아니 또한 G키로 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대신 G키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G키는 꾹 누르지 못한다는 거고, 4번 키를 누르고 왼쪽 키를 꾹 눌러야지만 이렇게 멀리 발 하지만 꾹 누를 수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이제 마지막 스킬입니다. 처음에 튜토리얼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인트로 영상을 본 뒤에 게임 시작 로고가 나오고 인트로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연달아서 세 개로 이어집니다. 지금 튜토리얼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튜토리얼과 비슷하죠? 많이 이런 식으로 WASD가 있고 한국에서의 튜토리얼이 많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영상 보여주는 것도 한국에서도 있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뇌와 스킬, 전뇌와 스킬이 있고 바토의 암런처 있고요. 그리고 광채미약, 마코토가 맞나요? 마코토의 광채미약 이렇게 투명해지는 스킬이 있고요. 스킬을 쓰고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버그가 있었었는데 여기서 쏘면은 죽기는 하네요. 여기서 쏘면은 네, 다시 못 돌아갔었죠. 여기서 게임에서 갇히는 버그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고쳐졌고요. 다시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뛰어도 모르네요. 타치코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인텔 오브젝트 영상 보여주는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2티어 스킬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2티어 스킬을 쓴다면은 그러니까 2티어 스킬을 쓰면은 그러니까 아군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스킬을 아군과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제가 광채미약을 쓰면은 이렇게 사이토 이지와 이시카와 그리고 바토가 저의 광채미약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의 열감지를 받아서 스킬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 키를 쓰고 이것도 문제가 됐었던 게 그냥 꾹키를 누르느냐 스킬을 누르면 또 실패를 하고 또 뒤에 끝까지 가서 마우스 표시가 나올 때 딱 뒤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암살 모습이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타치코마를 해킹을 하는 영상인데 타치코마는 점령전에서만 나오고요. 점령전에서 첫 점령을 할 시 타치코마가 나옵니다. 타치코마는 그러니까 상대팀 아군팀 그러니까 각각 처음에 점령을 시도하고 성공을 하면은 나오는 기계고요. 이렇게 기계는 그러니까 적군 뷰에서는 검은색으로 나오지만 아군 뷰에서는 파란색 타치코마로 그리고 해킹을 시도할 시 방어력이 낮아지고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해킹을 꾹 누르고
해치는 꾹 누르지 않고 그냥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큰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해킹에 성공을 하면은 방어력이 되게 낮아지는데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해치 코너가 부서집니다. 좀 더 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페일로 떴네요. 원래는 타츠코마를 혼자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미사일도 쏘고 또는 포가 되게 아프기 때문에 시간을 부수면은 완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튜토리얼을 마쳤습니다.